이성이 와서 얘기 시작할 때 이제 태종과의 삶 이게 평행 이론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아까 에이 좀 억지스러웠잖아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그 얘기가 굉장히 맴돌면서 굉장히 신기한데요.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 아버지가 나라를 창업한 사람, 왕이 오르는 과정에서도 그 광종은 고려의 판 왕자일 안에 최종적으로 평정한 인물이고 마찬가지로 그 태종도 1차 왕자일한 때는 잠시 형님인 정종에게 왕위를 양보했다가 이제 2차 왕자일한으로 본인이 권력을 잡았고 결과적으로 그러나 또 보면 500년 그 왕조의 기틀을 마련한 창업에서 수성의 시대로 가는 그런 어떤 기틀을 마련했던 또 다른 공통점이 있죠. 또 그리고 약간 성격적으로도 보면 보면 킬러 본능을 가진다 이런 또 공통점도 있죠. 다른 점도 있죠. 예. 태종의 아들은 세종이고 아, 광종의 아들은 경종이라고. 아, 진짜 결정적인 판이네요. 아, 진짜 그렇네요. 네. 이 둘이 정말 그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안정된 나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했고 그걸 아들한테 던져줬잖아요. 근데 이제 세종을 딱 안아받아가지고 정말 찬란한 조선 어떤 그 전기 모습을 딱 만들어낸 반면 아, 광종의 아들 경종은 세종만 하진 못했다는 거. 거기 차이점이 있는 거죠. 경종 그리고 경종의 바로 뒤를 잇는 왕이 성종 이렇게 연이어서 그런 개혁이 후퇴하는 그런 성향도 보여요. 대표적으로 경종이 왕위를 이어받은 후에는 광종 때 숙청을 당한 사람의 가족들이 복수를 할 수 있는 복수법을 만들어줬어요. 복수법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울고 치면 억울한 거 이거 확실하게 이제 법적으로 해결해 주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성종 때는 노비 안건법을 실시해가지고 노비를 해방시켰는데 그 다시 재조사가 들어가가지고 해방됐던 노비가 다시 이제 노비로 하는 데는 아 정말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비 같은 경우는 노비에서 잠시 평민이 됐다가 또 노비가 되는 그러면 그 더 침울하거든요. 아니 정말 그렇죠. 신분이 화가락하는 네. 삶이 얼마나 그 차라리 네. 노비로 살게 하지 단맛은 보게 해서 오히려 네. 성격만 더 나빠지고 억울하죠. 삶이 더 억울한 거지. 그러니까 더 삐뚤어지고 싶어질 것 같아. 아 근데 정말로 네. 기득권 세력들이 이렇게 무서운 거네요. 그죠? 그들을 정말 개혁의 동반자로 삼지 못하면 결국 이렇게 꼭 6시 방에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 처리하는 것 같아요. 광종이 즐겨 읽었다는 정관종유에 창업이 수성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창업은 쉽고 수성은 어렵다라는 말이죠.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태조의 창업보다 뒤에 이어 등장한 국왕들의 수성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볼 때는 광종과 태종이 모두 그 수성의 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주 고통을 받고 힘들게 나라의 기틀을 잡은 국왕들이다 이런 그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두 사람이 그 과정에서 악역을 마다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 그렇죠. 아 근데 그 창업이 수성 나면 멋진 말이네요. 이게 어디 비단 나라를 세우는 일뿐이겠어요. 세상 모든 일 다 그렇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뭐 사업도 그렇고. 그렇지.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렇죠. 사랑도 그렇죠. 사랑도 그렇고 맞아요. 그 제가 수성이 안 돼서 지금 여태까지 이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KBS